나 진짜 경찰서 다녀온 적 굉장히 많다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줘. 범인 아니고 용의자? 용의자도 한번 있었다. 내 사정 다 얘기하면서 저 제발 그 돈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 개새끼들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친구야, 단팥빵 주면 나한테 올래? 안녕 미우들, 재미포유입니다. 내가 혹시 반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반말 모드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존댓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찐친 모드로 썰도 풀면서 내가 반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친구야. 이거는 토너 패드고 피부결 정리한 다음에 이거 세럼 바르도록 할게. 나 오늘 완전 찐 겟 레디 위드미를 하는 거거든? 사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는 잘 못해줄 것 같아. 그래서 너네가 한번 잘 캐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리고 나 요즘 좀 살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 나 되게 많이 듣거든? 너네는 처음 하는 말일 수 있어. 너 뭐라고?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 이유가 내가 요즘 다시 경락을 시작했어. 아니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왜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정말 베베 꼬인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그게 탁 풀어졌다니. 경락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 얼굴에 항상 잔잔바리로 남아있던 붓기 잔여물들도 싹 내려가는 느낌? 오늘 사실 내가 썰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악플 읽기를 하고 싶었어. 아니 왜 그렇게 나쁜 댓글이 많은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여러분, 우리 이쁜 댓글만 쓰자고요. 내가 보는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모진 말들을 하면은 재밌어요. 더 달아주세요. 악플 읽기 하고 싶었어. 나는 한번 꼭 하고 싶었는데 악플이 요즘 쇼츠에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재미나더라고. 아 이제 다크서클을 좀 가려봐야겠어. 하트 거울 이거 귀엽지? 컬러그램 거야. 자랑하고 싶었어. 지금 내가 왜 헛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헛소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얘기를 기승전결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자빈드! 오랜만이지? 근데 진짜 얘들아, 여름에는 이제 수정화장 해야 되잖아. 이거 자빈드 쿠션 꼭 들고 다녀. 이거는 내가 만나본 쿠션 중에 진짜 수정화장용으로 최고란 말이지?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아, 경찰서 얘기하려고 했구나. 삐용 삐용. 나 진짜 경찰서 다녀온 적 굉장히 많다 얘들아. 오해하지 말아줘. 범인 아니고 용의자도 한번 있었다. 근데 정말 범인 아니었어. 범인 아니고 피해자로서 정말 많이 다녀왔었는데 되게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한 재작년까지 2년 사이에 경찰서를 3, 4번을 왔다 갔다 했어. 되게 인생에서 흔한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한 번은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이야. 25살 어느 날 이태원에 간 날이었어. 그때 한창 이혼의 슬픔으로 빠져있던 나는 나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던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 술독에서 빠져 살았을 때 이태원에 굉장히 자주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도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와 손 나와줄 수 있겠니? 너네였던 것 같아. 맞나? 펍이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막 음악에 이제 Music is my life 칵테일 들고 온갖 멋있는 척을 다 하면서 생쇼를 부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입구에서 줄을 좀 서 있다가 항상 줄 서 있어. 그냥 화장실 하나 좀 만들어주지. 그거 똥간 하나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 그렇게 모여드는데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이 안쪽에 여기 세면대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변기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우리는 여기 한 명씩 들어갔다가 동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손을 씻잖아. 근데 나는 그때 친구 한 명이 소변이 마렵다 해서 같이 가준 입장이라서 나는 바로 이제 세면대로 직행해가지고 거울 좀 만져보면서 내 옷매무새 좀 체크를 하고 있었지. 근데 내 핸드폰이 그때 신형이었거든? 산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걸 바로 옆에다 두고 친구가 거기서 언니 휴지 좀 갖다줘 이래가지고 그래 이러고 여기서 휴지를 뽑아가지고 뒤로 넘겨주고 바로 왔는데 어? 내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아 나는 거기서 일단 바로 오늘 이경규 씨 눈알 개인기 알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살피기 시작했어. 내가 아까 줄 설 때 같이 서 있던 여자분 두 명이 계셨고 외국인 하나
그리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나한테 용의선상에 오른 거야. 나 굉장히 태연하게 굴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손과 주머니를 살핀 거지. 했는데 아무도 없어. 친구를 데리고 밖에 나왔어. 야, 나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어. 근데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도 손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 휴지를 준 사이에 가져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친구도 같이 막 찾아봐주기 시작한 거야. 전화를 하고 같이 막 사람 아까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 다시 찾아보고 그 넓은 펍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코난 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야. 막 코난인 것 마냥 저 인간 아니야? 혹시 죄송한데 핸드폰 보셨나요? 야, 저 인간 아니야? 이제 친구들 보낸 다음에 그 펍 앞에서 진짜 나 혼자 밖에서 1시간 반을 사람 나오는 주머니와 손과 그 얼굴들을 찾아보면서 혼자 앞에서 그 핸드폰을 기다렸어. 난 은근히 되게 끈기 있지 않니? 난 뭐래도 할랜가 봐. 뭐 찾았겠니? 절대 못 찾았어. 근데 정말 딱 1시간 반쯤 지나서야 그 아까 화장실에 있던 여자분 두 명 있잖아. 두 분이 딱 나오는 거야. 너무 기억나는 거야. 그분에게 달려가서 진짜 죄송한데요. 아까 저가 한 3시간, 2시간 전쯤에 거기 같이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핸드폰을 못 보셨냐? 10초 사이에 제 핸드폰이 사라져서 그런다. 정말 죄송하다. 여자분들은 저희 가방 보셔도 된다고. 저 진짜 저희도 아니고 저희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고 누가 옆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저희 전화라도 해드릴까 하면서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어. 그래서 그분들 도움 하에 그 경찰 부르고 경찰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경찰분들도 막상 해줄 게 없는 거야. 아, 솔직히 사실상 못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로스트112라고 홈페이지가 있다. 그 로스트112에서 맨날 분실물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거기 한번 홈페이지 주말 지나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민사 쪽으로 넘기실 거면 경찰서 가서 그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 등록을 하래. 이태원 역에 하나 한복판에 있는 그 경찰서 있잖아. 거길 가게 됐어. 야, 근데 새벽 3시쯤 가니까 진짜 거기 엉망이더라. 아니, 일단 들어가니까 일단 술 취한 외국인 두 분 계셨어. 그리고 일단 내가 소파에 앉았더니 소파 옆에 포박당하신 아저씨 하나 한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야이 경찰 진짜로. 네, 앞에서 내 진술서 기다리고 계시던 경찰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저 진짜 죄송한데 이 사람 경찰 모독죄, 모욕죄가 있나 봐. 체포하려고 한다. 증인으로 이렇게 진술서 한번 작성해 주실 수 있냐는 거야. 아, 솔직히 좀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좀 고민이 됐던 게 이 사람 체포당하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동정심이 발휘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진술서 작성했지. 아무튼 나는 핸드폰을 못 찾았어. 그렇게 내 핸드폰은 이태원에서 사라지고 어느 날 iOS 위치 추적을 보니까 무슨 동남아가 뜨더라고. 한국을 날라간 거지. 그리고 한 번은 그 나쁜 새끼. 그때 당시에 만났던 남자가 하나 있었었거든? 근데 그 남자애가 되게 못돼 먹은 애였어. 그래서 나한테 좀 폭언과 폭력을 한번 일삼은 적이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경찰서를 다녀왔거든? 여기까지는 그래. 아, 진짜 인생 1년 동안 진짜 엄청 꼬였나 보다. 진짜 내 인생 어떡하니? 이 정도로 그냥 넘겼는데 대망의 사건이 있었다. 내가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폐기당한 적이 있어, 얘들아. 어머, 나 코딱지 있었는데? 어머, 왜 얘기 아무도 안 해줘? 사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코딱지도 화가 나서 튀어나왔나봐. 내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 얘들아. 잠도 못 자고 밥은 잘 먹었어. 근데 아무튼 잠도 못 자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750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건데 조금만 정신만 놓으면 이거는 확 속을 수 있겠더라고, 그 누구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정말 조심해야 돼, 얘들아. 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그거. 일단 애교살 좀 그리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볼게. 내가 그때 정말 750만 원이 나에게 전재산 수준이었어. 그래서 그걸 가져간 애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막 빌었어. 거기 전화상인데 나를 내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진짜 저 그 돈 없으면 안 된다. 내 사정 다 얘기하면서 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진짜 부탁드려요. 저 제발 그 돈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 개새끼들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야, 여기 내가 돈 가져온 애들 중에 다 열심히 안 산 애 없어. 너만 열심히 산 거 아니야. 그 돈 내가 잘 쓸게.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진짜로. 모욕적인 말 듣고도 제발 막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나한테 가슴 사진을 보여주면은 주겠대, 돈을.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잖아. 내가 내 가슴 사진 주겠니?
미쳤다고? 그렇지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얘네 짜증나서 그때부터 나도 엿먹이려고 구글에서 정말 죄송한데 그 남성 여유증 사진을 막 찾아봤어. 그 내가 내 가슴 사진 보여줄 수 없고 다른 여자분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튼 내가 보냈어. 이걸 속을까 하고 보냈는데 그 새끼가 나한테 탁 답장이 와서 심장 두근두근 했지. 장난하냐?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울면서 왜요? 제 가슴 사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보내. 잘 안 보이잖아. 정면으로 다시 보내. 측면으로 보통 찍으시잖아. 그래서 나보고 정면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 속은 건가 봐. 그날 이후로 이제 아 나도 돈 못 돌려받겠다. 얘네 장난질 하나 보다 하고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러고 딱 카톡을 멈췄더니 나한테 내가 우리가 잡힐 것 같니? 이러더라고.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했거든? 진짜 아직까지 안 잡혔어. 그게 몇 년 전 얘긴데. 그리고 그때 경찰분들한테 가니까 이미 10년 동안 숙박만 바꿔가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그때 그렇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얘들아 난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 돈 돌려받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니? 나보고 막 성대모사도 하라 그랬어. 돈 돌려받고 싶으면.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도라에몽 성대모사하고 그랬어 나. 친구야! 단팥빵 주면 나한테 올래? 지네끼리 막 쪼개더라고. 재미는 있었니? 씹새끼들. 진짜 너네 평생 유명장수 해라. 저승 가서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한 거 너넨 진짜 벌 받을 거야. 제발 우리 남의 피 빨아먹으면서 돈 먹을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누구 거 훔치거나 사기치지 말자고요. 진짜 범인들은 해외에 있고 여기 한국에 심부름꾼들 하나 몇 명 구해가지고 돈을 배달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런 애가 하나가 잡힌 거야. 그래서 나한테 경찰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 걔네가 쓰던 대포폰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잡혔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 심부름꾼의 고모님이 나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 합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인 거야 고모님이. 우리 집 앞으로 오신다 그러길래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심부름꾼 녀석이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어린 친구인 거야. 한 22살의 어린 친구고 부모님이 안 계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도 않아. 애가 어려서부터 좀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애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놈들도 참 나쁜 게 이 아이에게 돈 심부름하면 돈 많이 쳐줄게. 이 일 한번 해볼래? 고소득 알바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하나 잡아다가 심부름 한 번을 시킨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지. 야 너 우리한테 이런 일 한 거니까 너 지금 우리가 알리면 너 되게 큰일 나. 너가 잡혀 알아? 우리 몇 번 한 다섯 번만 해주면 그때 우리가 돈 한꺼번에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얘네 말 고분고분 듣거니 한 다섯 번 정도 하면은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 한 네 번 정도를 한 거야. 나의 돈을 배달도 걔가 한 거야. 걔가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자기 자취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경찰 아저씨들이 들이닥쳤대. 그래서 걔는 결국 잡혀 들어갔는데 너무 속상했던 게 이 고모님이 합의금을 다 주고 있던 거야. 애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고 하는데 합의금 계산을 했을 때 총 1억 5천 정도를 합의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게다가 그거는 다른 건들이야. 다른 다섯 건. 내가 합의 받은 건은 나와 다른 분의 이 두 건이 묶인 다른 건인 거야. 우리 건에 대해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요 건에 대해서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이해가 가지 얘들아. 그러니까 완전 말아먹은 거야. 한 번 돈 알바 잘못해서. 그냥 솔직히 20살 인생을 말아먹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집안 사정 다 얘기하시면서 어려서 사회 경험이 없는데 돈은 많이 준다고 하고 몇 번 하다가 얘도 자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경찰이 온 거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50만 원만 줄 수 있겠니? 내가 화가 났던 거는 멋모르고 너무 어려서 그랬다. 이걸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땡처리 값으로 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최소한 내 피해에게 20%, 150 정도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고모님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잘 말씀을 드렸어. 사실 저도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린 나이인 것 같다. 내가 20살 초반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아마도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나는 이런 일 안 할 것 같다.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일을 할 것 같다. 멋모르고 어려서라는 포장지를 들이밀기에는 너무 큰 아이고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본인도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 맞잖아. 솔직히 우리 미우들도 20살인 미우들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옳고 그름은 알잖아. 나 같으면 자수를 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자수를 안 하고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다섯 번까지 한 거 아니야. 결국 돈 못 받고 체포된 꼬라지를 봐. 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스무 살 때 명의 한번 빌려주시는데 6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막 알바몬으로 문자 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 혹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해. 고소득을 원할 때는. 그렇지만 안 할 거 아니야. 핑크 립을 바르니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있어. 이걸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고 바로 얘를 사용해야 돼. FMGT의 립 블러리즘 플러피 핑크라는 이름을 가진 예뻐. 이래서 매트 립이 난 좋아 사실. 블러 처리 된 이런 느낌.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건 뭔 줄 알아? 이태원으로 경찰서 다녀왔던 게 제일 첫 번째 사건이었거든? 이태원에서 경찰서 다녀왔을 때 이후에 내가 전화 신점을 본 적 있어. 와, 그때 그 선녀님이 나한테 너는 2년은 2, 3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살에 휘말려서 그런 창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아, 이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좀 말 그대로 그냥 말이 너무 재수가 없으니까 에이 손님 뭐야 나 잘못 찾아왔나 봐 그냥 전화 끊고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랬는데 진짜 왔다 갔다 했네.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라벤더 보야즈. 이거 쿨톤 하이라이터 중에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터예요. 아무튼 내가 지금 땀이 나서 머리가 지금 마야바가 됐거든. 나 머리 좀 하고 올게요. 짜잔 나 새머리 했다. 머리 이렇게 중단발로 완전 레이어드 쳐서 잘라봤는데 나 요즘 이 머리에 푹 빠졌잖니. 나 티셔츠랑 치마 좀 자랑해야겠어. 어떠니? 위에 건 더 오픈 프로덕트 티셔츠고 밑에 치마는 어디야 보세 건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오늘 핑크 핑크 메이크업과 함께 핑크 가방까지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